자, 연승제 갑시다. 자, 이거 확통 부분은 연달아 연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많이 어렵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념편 딱 하자마자 유형편 딱 하고, 그 다음에 센수학 딱 한번 해주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딱 기출문제 모의고사 딱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은 내신 완벽됩니다. 이렇게. 물론 교과서는 기본이겠죠, 교과서. 그것은 몇 문제 안 되죠, 그죠? 교과서 익힘식 뒤에까지가 이제 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하면은 내신 성적 완벽하다 볼수 있습니다. 자, 1번. 다섯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되. 그러면은 뭐 원탁에 둘러앉은 다섯 쌍 부부니까 부부끼리 이웃하되 남편과 아내가 교대로 앉는 경우 수. 자, 그럼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다섯 쌍이, 그죠? 다섯 쌍이 앉는 방법. 방법은 지금 5 빼기 1, 팩토리 1 되죠? 원순열 되었고, 4 팩토리 되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자, 이건 남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남. 이렇게 될수 있죠, 그죠? 이렇게 바깥, 자리 바꿀 수 있잖아, 둘이. 교대란, 그죠? 바꿀 수 있죠? 그게 두 가지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4 팩토리아 곱하기 2가 되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12하고 4. 48이 됩니다. 2번. 자, 이거 별표 두 개인가 합시다. 오른쪽 그림 같은 정육미체죠, 그죠? 각면을 서로 다른 여섯 가지 색, A, B, C, D, E, F 세 개를 합시다. 한 면에는 한 가지씩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지금 여섯 개의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A라는 색을 택하고, 그죠? A라는 걸 어디다 칠하더라도 똑같은 데 칠하는 게 똑같죠. 왜? 똑같기 때문에 앞에 칠 하나, 뒤에 칠 하나, 위에 칠 하나, 밑에 칠 하나. 그래서 그냥 편리하게 그냥 A를 그냥 한 색을 여기서 골라고 한 색을 탁 A를 하면 이렇게 탁 칠했다 할게요. 그냥 고정을 시키려고. 됐죠? 고정을 시키게 되면 무조건 이 윗면은 어떻게 되죠? 다섯 가지 색을 선택할 수 있죠. 다섯 가지. 그죠? 이제 네 가지가 남았죠? 이것도 이제. 그죠? 옆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 이제 고정되고 옆면은 원순열이 되죠?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남은 거는 이렇게 원순열이 됩니다. 이렇게 옆에는 이거 옆면 됐죠? 아랫면 하나 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5 곱하기 이거 3 팩토리아죠, 3 곱하기 2 그러면 30이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3번. 여섯 명이 둘러앉는, 자,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여기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할 수 있죠. 맞죠? 여기 선택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선택할 수 있잖아.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맞죠?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를 세 가지 중에 여기를 하나 선택했다 할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세 가지 중에 선택한 겁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뭡니까? 순열이죠. 그냥 쭉 차례대로 됐겠죠. 순서가 정해져 갖고. 그3 곱하기 5 팩토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 곱하기 5 팩토리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0하고 120이니까 360이 됩니다. 자, 4번. 4명의 학생이, 그죠?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세계 숙소. 자, 요거를 A, B, C를 할게요. 숙소를. 그럼 4명의 학생 해봅시다. A, B, C, D가 A, B, C. 자, A 숙소에 이렇게 A
라는 학생이 A라는 숙소에 갈수 있고, 이것도 가고, 이렇게 가고, 이거. 바로 구했네? 가능하죠, 이거? 숙소로 가는 거죠? 그럼 중복도 되고, 그죠? 그럼 뭡니까? 3, 파이, 4가 되죠, 그죠? 그죠? 그럼 구글로 해볼까? A, B, 숙소가 있어. 학생 1이 있어. A 숙소를, A를 지목하고, B 숙소도 A를 지목. 이거 말이 안 되죠? 몸을 쪼개지 않으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게 맞죠? 그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3의 4제곱 하면은 81이 됩니다. 자, 5번. 두개 숫자 1, 2, 중복 허용입니다. 체크하고. 자연수를 m이라 할 때, 10하고 20, 100, 만 사이에 있는 거. 자, 첫 번째. 두개 숫자를 갖다가 10보다 되려면은 두 자리, 그죠? 두 개로 두 자릿수 만드는 거. 두 자릿수를 만든다는 말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10보다 크게 되니까 1, 1,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두 자리면 이렇게 나왔댔죠. 여기 1, 2 이렇게 올수 있고, 그죠? 이것도 1, 2. 그래서 똑같이 올수 있죠, 그죠? 1, 1, 1, 2, 뭐 2, 1, 2 이렇게. 중복되고 뭡니까? 두개 숫자를 가지고 두번 중복할 수 있잖아요. 1, 1,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죠. 또는 그게 하기 싫으면은 요거 여기 올수 있는 거두 개하고 두 개하고 2 곱하기 2 해도 되죠, 그죠? 하여튼 2의 제곱에가 4가 됩니다. 좀 느낌이 오죠? 세 자릿수는 111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갖고 세번 반복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나, 둘, 셋. 요두개올수 있고 두개 올수 있고 두개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3제곱은 8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네 자릿수는 이제 네 자릿수가 끝나겠네, 그죠? 만이하니까 다섯 자리는 있을 수 없어. 111이라면 이거보다 크지잖아요, 그죠? 다섯 자리 하면 하나, 둘, 셋, 다섯. 만보다 크지잖아요, 그죠? 네 자릿수가 마지막이네. 그래서 즉, 이거는 1111할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아니면 그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 둘, 셋, 네개한 다음에 두 개, 두 개, 두개 옵시다. 2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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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래갖고 2의 4제곱 되죠? 16이 됩니다. 그러면 m의 개수는 4 더하기 8 더하기 16은 28이 됩니다. 1번입니다. 6번. 4개 숫자로 중복을 허용하죠. 3자리 숫자 자연수. 그러면 3자리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총 개수에서 빼기. 그 다음에 1을 포함하지 않는 3자리 수. 개수를 포함되죠. 1을 포함하지 않는. 자, 그래 되면은, 이게, 첫 번째, 여기, 10, 100자리에는 0은 모르니까 이거 3개가 올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0, 1, 2, 3, 4, 이게 4, 4, 1일 거잖아요. 이게 총개수죠. 빼기. 3자리 수는 1을 가지고 있지 않은 3자리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1 제외하면은, 요두개올수 있잖아요. 2하고 3. 그 다음에 3 되고 3, 1 되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48 빼기 92 18 이런 해서 32 됩니다. 자, 7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죠. 1 2 x에서 y로 함수죠. 1 2 3 4 5가 됩니다. 자리 되고 그 다음에 y 항상 이렇게 0 1 2 3 이렇게 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놨죠? 2는 0으로 고정해놨네요. 그죠? 됐죠? 그리고 F3은 0으로 가면 안 돼. F3은 또 0으로 가면 안 된댔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 3이 0으로 간걸 빼주면 되겠네. 그죠? 이거 개수 다 구하고 빼기 이 0으로 빼주면 되잖아요. 1, 2, 3, 4, 5, y, 0, 1, 2, 3인데 일단 2는 0을 가리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3이 0을 가리켜. 됐죠? 이걸 빼주면 되잖아. 3이 0을 가리킨 거라.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일단 2는 0을 무조건 가리켰으니까, 이는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2 빼고 난 다음에 1, 3, 4, 5가 있고, 0, 1, 2, 3을 가리키는 거를 구하는 거와 똑같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개수는 중복이 가능하죠. XSY를 하면서. 그럼 4, 파이, 4가 됩니다. 있어죠.
자, 4파이 4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빼기. 요거는 뭐 됩니까? 요거는 3, 0을 가리켜야 되니까, 요거, 1, 4, 5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0, 1, 2, 3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4, 파이, 3이 되죠. 그죠? 이거 4개고, 요 3개니까. 빼주면 되지. 그러면 4의 4제곱 빼기 4의 3제곱. 4의 4제곱은 2, 5, 6이 되죠? 2의 8제곱이니까 빼기 64가 되죠, 그죠? 그러면 2, 5의 수는 9, 192가 됩니다. 자, 8번. 요거는 별표 두 개인가 사실 됐죠? 4개의 숫자를 택하죠, 그죠? 그리고 네 자리 잡으셔서 3의 배수의 개수죠. 3의 배수가 되려면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자, 4개 숫자 택하려면 그러면은 첫 번째 1, 1, 그 다음에 2니까 1, 2, 2하면 4, 6, 되죠. 이렇게 택하면 되네. 그죠? 그러면은 4 팩토리아 2 팩토리아 2 팩토리아. 그러면은 4, 3, 2. 그러면은 6이 되죠, 그죠? 두 번째, 1, 2, 2. 그러면 이거 4, 5. 5, 5. 1, 2, 2. 3 되면 어찌 돼? 3, 되는 거 없네, 이거는. 2 하면 6, 7. 이건 안 된다, 그죠? 3이 하나 있어야 된다, 저기. 1, 2, 3 하면은 3, 6, 그 다음에 3 하면 되잖아요. 그럼 3, 6, 9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 팩토리아, 2 팩토리아. 그럼 4하고 3 돼서 얘는 12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 2, 2, 3 하면 되죠. 그죠? 그럼 6, 9 되잖아요. 그죠? 4 팩토리아, 3 팩토리아. 그럼 4가 되죠. 됐죠, 그죠? 끝났죠? 그럼 6 더하기 10 더하기 4는 22가 됩니다. 9번. 9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WNSY를 이 순서대로 그러면 같은 문자를 해야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그러면은 WNSY 됐고, 그 다음, 2가 몇개 있습니까? 2가 하나, 두 개. 이두 개. 그 다음에, D가 두 개. 그 다음에, A 하나. 한두 세네, 다이아, 이거 9개 되죠, 그죠? 이거는 같은 걸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9 팩토리아. 그 다음에, 4 팩토리아 되죠? 요거 2 팩토리아. 요거 2 팩토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계산해 볼까, 이거는? 9. 8, 7, 6, 5. 뭐죠? 그 다음에 2, 2, 3, 4, 9, 4, 36, 7, 3, 21 곱하기 5. 자, 36, 21. 1, 6, 6, 1, 3은 3, 2, 6, 22, 2, 3은 6, 7. 756 곱하기 5. 5, 6, 2, 30, 3 올라가고 5, 25, 28, 올라가고 7, 35, 37, 3780. 자, 10번.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방식. 그냥 타고 가는 거. 이거 숫자로 1, 1, 1, 1될 거고, 1, 1될 거죠. 여기 2가 될 거고, 요 3이 될 거고, 요 4가 될 거죠. 요 3이 되고, 요거 4가 되고, 6이 되고, 요거 10이 되고, 요거 10이 되죠? 그럼 요거 20이 되죠? 그럼 어차피 10은 요쪽으로 하고 요 10이 될 거라, 그죠? 그럼 여기 30이 되고. 자, 이거 만나는 건 조심해야 돼. 이쪽도 가는 게 있잖아요. 요 1. 타고 올라가니까 요건 1될 거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 요건 1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되죠. 10하고 1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뭐 11이 됩니다, 여기가. 요 4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13이 되고, 그래서 41 더하기 13이 되어서 54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요거는 또 구멍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있다 치면은, 자, 요거를 그치지 않는 거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그죠? 전체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9 팩토리아, 6 팩토리아, 3 팩토리아 빼기, 요걸 거쳐가는 거, 요 점을 거쳐가는 거 빼주면 된다, 요거. 요렇게, 요걸 빼주면 될 거잖아요. 이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거 먼저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죠? 5 팩토리아 됩니다. 4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4 팩토리아 하나. 하나 뭐 1부터 9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곱하기. 저는 4 팩토리아, 2 팩토리아, 2 팩토리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9, 8, 7, 6, 3, 2, 그죠? 빼기, 5, 됐고, 곱하기, 4, 곱하기, 3, 됐고, 2, 1이 됩니다. 요거 4 되고, 요거 3 되죠? 3, 4, 12. 12니까 7, 2, 14, 8, 14. 빼기, 2, 6, 5, 30은 54가 됩니다. 자, 1번. 3개의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용이죠. 3개를 뽑았네. 뽑아서 일렬 나열할 때 전송하려 한다. 이때 총개수로 됩니까? AAA 이렇게 뽑을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3, 파이,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기 싫으면, 뭐, 요, 3개를 뽑는다. 여기 딱 됐으면, 여기, 3개 뽑을 수 있고, 3개 되잖아요. 그 3에 3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27개가 되겠죠, 일단은. 근데 뭐 해놨죠? AAB, AAA 등 A가 연속되면 수신이 불가능하다. 그래놨죠, 그죠? 여기서 빼기를 해주는데, A가 3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1개죠. 그 다음에 A가 2개 있고 B가 1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연속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묶어주고, 이건 뭐두 가지 경우 있죠, 이거는? B, AA 이런 식으로, 그죠? 두 가지 경우. 또그 다음에 AAC인 경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AA 요거 두 가지 있죠. 그럼 결국은 27 빼기 5가 되어서 22가 되죠, 그죠? 자, 2번 음식점 다섯 곳을 대상으로, 그럼 음식점 다섯 곳 하나, 둘, 셋, 넷, 다섯 곳이죠. 영표 이렇게 하고, 자, 이거 관계는 어떻게 되죠? 두분 이상 나오는 걸 일단 놔두고, 두분 이상 나온다는 말은 첫 번째, 5가 영표를 0개 인수 구하고, 그 다음에 5가 1개인 거 구한 다음에 총개수에서, 그죠? 요거 두 개를 빼면 되네.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지금, 5가 0개인 경우, 이렇게 되죠? 0개인 경우는, 그러면은, 전부 다 세모하고, 꼽표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순수 배열 어떻게 하죠? 세모 꼽표 한 다음에, 음식점 A, B, C, D, E 할 때, 자, 세모를 A에다 주고 꼽표도 A 준다. 이거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죠? A, B, C, D, E가 있는데, 세모 꼽표면은 A 세모 되고, B 음식점 세모 되고, 이 되잖아요. 그죠? 중복 순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개수는 이미 구했다. 그죠? 총개수 같은 경우에는 3개로 할 거잖아요. 영표, 아, 저기 때 할까? 요거 먼저 잡으셨어요. 요거. 그죠? 총개수는 3, 파이 5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세모하고 꼽표로만 이루어진 거는 2의 5제곱 되잖아요, 그죠? 2 파이 5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쉬워지죠, 그죠? 그 다음에 1개 있는 경우. 자, 1개가 있는 경우에는, 자, 우리 A, B, C, D, E가 있잖아요, 그죠? A, B, C, D,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영표 딱 받아보면 어찌돼? A가 영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경우의 수는, 그러면은, 지금 4개가 있잖아요, 그죠? 4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A, B, C, 아, A가 아니고,
B, C, D가 될 거고, 요거는 1이 될 거잖아요. 그죠? 느낌이. 1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2, 파이, 4가 되잖아요. 그죠? 됩니다. 자, 그런데 B가 0, 1개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2, 파이, 4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5가 1개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섯 가지 경우가 발생해 가고, 그죠? A가 0표 받을 때 있고, B가 0표 받을 때 있고, C가 0표, D가 0표, E가 0표. 그러니까 다섯 가지 경우가 발생하고, 각각 2, 파이,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총계수. 총계수는 이제, 우리 이렇게 되고, 0표 하나 넣으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총계수는 3, 파이, 5를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계산하는 건 3, 파이, 5. 3의 5제곱, 빼기, 그 다음에 요거 2파이오 2의 5제곱 더하기 5 곱하기 2의 4제곱을 해주면 되네. 3의 5제곱은 243이죠. 빼기 32 더하기 요 16이니까 요거 80이 되죠. 그러면은 243 빼기 112는 1, 4에서 1 빼면 3, 13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별표 3개 정도 하셔야 된다죠. 자, 3번. 두 학생 AB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게임을 하는데 이기면 2계단, 피하면 플러스 1계단, 플러스 2계단. 이래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되겠다. 가위바위보를 7번 한후 A가 처음 위치보다 10계단 위에 있다. 그러면 A가 그러면 X승을 했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7-X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X승을 하게 되면 두 계단 올라가니까 2X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계단 올라가니까 1이 되겠죠. 1. 이렇게 해서 10계단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X. 조금 X 되죠. X는 7 넘어가면 3이 되죠. 그럼 A는 3번 이기고 네번 피했네. 세번 이기고 네번 패한 무대네. 이래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복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죠? 그러면은 같은 것이니까 이거 하나 둘셋넷 일곱 개, 7 팩토리아, 3 팩토리아, 4 팩토리아 이래 되죠. 세번 이기고 네번 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7, 6, 5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3, 2 지고 75, 35가 됩니다. 자, 4번. 자, 이것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자, 무기무야 숫자로 가면 되지 뭐. 1, 1 가죠. 자, 1, 1 가고, 자, 이쪽으로 가는 건1 하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가는 거.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까지는 1이야. 됐죠? 그런데 요거 조심해야 되네. 요 부분은 요렇게도 올수 있고 요렇게도 올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2가 됩니다. 이거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런 것만.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렇게 가고 요렇게 갈수 있으니까 여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마주치는 요거 있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다 구해야 돼요. 3개 만나는 지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은 하나.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야 돼요. 요거는 2개가 되죠. 그죠? 왜냐면 요리 오고 요리 올수 있고 두개 되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보세요. 이렇게 가갖고 여기서 이렇게 탁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탁갈 수도 있잖아. 이리 와갖고 이리 딱갈수 있잖아. 세 개가 맞춥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갖고 6이 됩니다. 6.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해갖고 6이 돼야 되죠. 아시겠죠? 저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2 있죠? 여기 2하고 그죠? 2하고 요 1하고 합해야 되죠. 그죠? 이거 세 가지 방식 있죠. 오는 거.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자 그럼 이제 좀 찍으면서 할까? 이거는 잠시만.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요리 올 거잖아요. 그죠? 요리 오는 거. 그죠? 요리 올 거죠? 그러면 2가 돼지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돼지죠? 그 결국 뭡니까? 이거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3 하나 올라가죠? 그죠? 여기 3, 1이 가죠? 이거 6개 오잖아요. 이 12가 됩니다. 12. 12가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건 한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그죠? 이렇게. 요리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가 되면 여기는 다섯 가지가 되네, 그죠? 요거 2하고, 그죠? 3을 대하고 다섯 가지 되네, 요거 3, 다섯 가지. 그다음 여기는 지금, 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요 1이 가는 거 있죠, 그죠? 1이 가는 거 여섯 개 더하고 위로 올라오는 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그죠? 6 더하기 2하고 8 됩니다, 8. 그 다음에 이제 B점은 결국은 8 더하기 12 더하기 5 해야 되겠네요. 8 더하기 12 더하기 5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 됩니다.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제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죠. 그림 그릴 때. 자, 저거 보고 잘 그려야 됩니다. 입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25는 거의 생 지웁니다, 이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죠? 요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쭉 이리 올라갈 거라.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요렇게 돼 있어갖고. 이쪽 될 거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되고, 요리 되고, 요리 되고. 그죠? 자, 이것을 문제 풀때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다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이 될 거라. 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는. 자,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A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B라고 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C라. 자, 그러면 이게 최단거리 가는 거를 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좀 듣질 않을게요.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한칸딱 올라가겠죠. B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A 가고 그다음 이쪽은 C C B 이 되죠. 항상 이래 돼요. A에 C C B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 두개 나오고 C로 가는 게두개 나오고 B가 나오는 두개 나옵니다. 해보면은 자, 뭐 여기도 한번 해보면 돼요. 요렇게 가는 거 뭐죠? 이렇게는 B죠. 요렇게 가는 거 A죠. 그다음에 이게 C죠. C 맞죠? 그렇게 가잖아요. 일단 줄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그 위에 있는 거 하나를 더 만들었잖아요. 파란 걸로 하나 다 만들었을 때총 최단 거리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는 AACCB가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5 팩토리에서 2 팩토리, 2 팩토리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5, 4, 3 되고 2로 나누면은 2. 그래서 30까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제해줄 게 있죠. 저 만들어준 거 이제 이거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군데를 박을 수 있어요. 한 군데를 여기를 만약에 C라 하고 이를 D라 하면은 C를 통과하는 쪽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C를 통과하는 쪽은 자,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C를 하는 거는 자, 여기가 지금 A잖아요. 그죠? C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까? 입체로 보게 되면 요리 되고 바로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개수는 어떻게 볼것 같아요? 저 개수는 요거 하나 둘 우리 이거 똑같잖아. 녹색은 개수는 요렇게 되잖아요. 뭡니까? 요렇게 됐잖아. 맞죠? 그리고 하나 딱 이렇게 됐잖아. 그럼 뭡니까? 이거 개수는 하나 둘 셋. 3팩토리아 2팩토리아 되죠? 3이 됩니다. 이걸 하나니까 이건 곱하기 1 하나 하시든가 이렇게 세 가지가 발생하고 이건 C를 통과할 때입니다. 자, D를 할 때가 됩니다. D는
D를 할 때는 바로 이렇게 가죠. 그죠? 바로 이리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 곱하기, 그죠? 자, 하나 곱하기, 그 다음에 요게 수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이것도 3팩토리아, 2팩토리아 하죠? 이것도 3 되죠? 어리 됩니다. 뭐가 뭡니까? 중대는 거. A에서 C로 가갖고, 예를 들면은, AC, AD, AC, ADCB. ADCB로 가는 게, ADCB로 가는 게, 두 군데다 다 다르겠죠? 자, 보세요. 여기도 있죠? A, 이렇게 가는 게 하나, 똑같은 게 있고, A에서 D, 맞죠? D로 쭉 가온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이 표시를 할까? 요 A, 그 다음에 D, C, B, 그 다음에 요거 A, D, C, B. 뭐예요? 중복되죠, 이게? 그죠? 그러면 두 번이나 빼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30에서 제하게 되면은, 여기서 30 빼기, 3 빼기 3을 하게 되면, 30 빼기 3 빼기 3을 하게 되면은, 저기 두분 빼게 되니까 더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5가 됩니다. 자, 이 경우는 그냥 숫자로 하게 되면 좀 쉬운데, 자, 요런 식으로 두 번째로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를 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개좀 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